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한국을 떠나는 것이 지금 우리 경제의 상황입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로 탈출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최저임금 과도하게 올리고 근로시간 대책 없이 줄이고 세금 인상에 사방의 규제까지 가려막혀 가고 있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정말 하고 싶어도 기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민노총을 비롯한 강성노조가 불법과 폭력을 밥먹듯 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노조 편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 기업할 의욕이 있겠습니까? 현실에 맞지 않는 산업안전과 환경보호를 내세워서 있는 공장 문까지 닫게 만드니까 새 공장 지을 엄두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인시의 네이버 데이터 센터 철회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과학적 근거도 희박한 그런 괴담에 휘둘린 정치권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정권이 지금 멀쩡한 우리 기업들을 해외로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니 어느 해외 자본이 한국에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 결국 그만큼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붕괴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우려가 정말 걱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나간 기업들도 다시 불러들이려고 법인세 낮추고 규제 풀어주고 노동시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같은 선진국은 물론이고 후발 국가들까지도 글로벌 투자 경쟁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있는 기업조차 쫓아내고 있으니 우리 경제의 미래를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기업의 해외 탈출 러시를 국가 미래의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그동안 과감한 규제 완화 정책들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적정화를 비롯한 부당한 기업 부담 경감 정책도 추진해 왔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비롯한 현실적 대안들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노조의 전횡을 막기 위한 법안과 정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이러한 우리 당의 대안에 귀를 기울여서 지금이라도 반기업, 반시장 정책들을 과감하게 거두어 드릴 것을 촉구합니다.